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내일 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또 이 종목 괜찮은데 좀 사갔으면 좋겠다는 종목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훈 본부장께서는 그 폴더폰 관련한 또 KH바텍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KH바텍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폴더폰에 대한 출하량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폴더블 쪽으로 하게 됐을 때는 뭐 외장 힌지랑 이제 내장 힌지 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KH바텍 같은 경우는 힌지 부분에선 좀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공급적인 이런 차별화에 있어서 약간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출하량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실적에 대한 이런 전망이라든지 지금까지 나오는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에 대한 이런 시각들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제품이 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분기, 3분기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견조한 수요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4분기가 스마트폰 쪽은 조금 약할 수가 있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개선의 움직임들이 사실 이제 끊임없이 좀 상승해준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처에 또 다변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래처가 다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는 삼성전자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다 더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중장기적 성장성 충분히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눌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00원부터 25,15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8,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그 윗 가격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2,500원으로 최근에 좀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그 지점을 강하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비중에 대한 이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다변화되면서 수익성 개선될 거다. 목표가는 28,500원입니다. 김명숙 PB님,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 어떤 종목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려화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고려화연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2조 원이 넘는 실탄을 보유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3분기를 넘어가게 되고 연간까지 합쳐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한 2조 원가량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고려화연이 작년 한 해에만 1조 1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 1조 클럽을 이제 74년에 창사한 이래로 처음으로 아마 돌입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구리 쪽 관련, 아연 쪽 가격 따라서 많이 이득이 늘다 보면은 전광 이제 제련 과정에서 금 12톤, 우리 은 2,500톤 등의 부수적인 수입이 생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다 추가로 아연과 은의 비중이 각각 30%가량 달하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여기에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금 더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그 부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금속 비철금속 재련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리사이클링 쪽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 신재생에너지인 에퓨론을 인수하게 되었고 스위스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업체인 볼트에 투자하게 되면서 단순히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굴뚝 기업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게 되면서 2025년부터 호주에 있는 썬메탈 재련소는 전기에너지의 85%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게 충당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산업적인 리스크가 있는 이런 기업들이 ESG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M&A 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고려화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구리 가격이라든지 아연 가격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변화된 M&A와 다변화된 투자를 활용해서 조금 더 다른 신재생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10월쯤에 6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많이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51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1만 원 정도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아래에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아랫부분이 47만 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실적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고려아연 또 KH바테 분석해 드렸고요. 네, 다음 주 시작되는 시장의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